안녕하세요, 스승님. 오늘 제가 이 강의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바른 정답을 찾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절실한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돼지띠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방향에서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 바라보는 대문집도 안 된다는데, 방향은 사주와의 연관, 띠와의 연관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연관이 있다면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역술가 세 분, 스님 등 여러분의 말씀이 너무 엇갈려서 속 시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풍수적 강의인데, 어떤 스님이 됐든, 어떤 철학가가 됐든, 어떤 역술가가 됐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좀 왜곡되게 상담해주는 분도 많고, 또 일방적으로 좀 편향적으로 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크게 대의적인 상담을 하지 못하고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한 가지 단편적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잘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질문한 경우도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뭐 남양 동문이 좋다. 예를 들면 뭐 그 서양은 뭐 남문이 좋다, 뭐 등등의 이런 식으로 풍수적 이야기를 아주 국한적으로, 또 어떤 때는 어떤 방향이 좋다, 이렇게 아주 국한적으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때로는 그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면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그게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풍수의 원리는 돼지띠든 쥐띠든 그 띠 하나가 그 집터의 방향을 평생 좌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 풍수적으로 이 지형적으로 이게 남향이 좋은가 동향이 좋은가 이게 중요하지, 이 띠가 이 방향이 무조건 결정적으로 좋다, 결정적으로 나쁘다 이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집이 동향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돼지띠가 본인한테 올해 안 맞을지라도 내년에는 좋을 수도 있고 후년에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띠 하나 가지고 그 방향을 결정짓거나 방향을 보는 게 아니다. 이 터 위주로 이 집터는 동양집이 좋고 남양집이 좋고 뭐 서양집이 좋고 이렇게 방향을 논하는 것이지, 이 띠를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당신은 돼지띠니까 무조건 이 방향이 나빠, 이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의 원리는 언제나 그 터 기준,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터 기준으로 남양, 동양, 서양 이걸 따져서 그 지형에 맞게,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남양집이 동문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문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물이 어떻게 감고 돌고 지세가 어떻게 감고 도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서문이 좋을 수도 있다, 때로는 동문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 장소에 따라 그 지형에 따라서 풍수에너지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띠를 가지고 당신은 무조건 돼지띠니까 동쪽이 안 맞다, 동쪽으로 무조건 이사가면 안 된다, 그 해는 그 말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그 해는. 근데 이게 영원한 법칙처럼 묶여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띠를 가지고 집터를 논하거나 방향을 논하는 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집을
구하거나 이렇게 아파트를 구하거나 이렇게 주택을 구할 때 그 자체 풍수가 얼마만큼 좋은지 또 좌향이 잘 그 좌향이 잘 놓였는지 또 문이 풍수에 맞게 잘 났는지 이걸 중심으로 보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지 내 띠 하나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논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단지 이사 갈 때 당신은 요 방향이 맞으니까 올해는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고 또 내년에는 이쪽으로 가면 좋고 요렇게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터의 풍수를 갖다 띠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백날 이사 다닐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 띠가 안 맞으면 또 이사하고 그럴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혹시 그 상담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상담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앞으로 주택을 구하거나 아파트를 구할 때 내가 늘 강의 많이 해놨죠? 뒤통수 맞는 그 필루 그 뒤통수가 이렇게 컵으로 된 거 아시죠? 컵으로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이 뒤통수 맞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또 필루티가 있는 집에 바로 2, 3층에 올라가면 그 풍살을 맞아요. 풍살. 그래서 그런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필루티가 있다면 최소한 5층 이상을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층에 필루티가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 필루티가 있는데 이 필루티가 있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5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풍살이 약해집니다. 그럼 10층으로 올라가면 더 약해지고 그래서 필루티가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면 2층, 3층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집에 오래 살게 되면 풍살을 맞아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풍을 맞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하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 있죠? 풍수가 안 좋은 집에 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루티가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이 건설업자들이 그랬는지 설계사가 그랬는지 나라가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설계를 매우 바르게 못하고 있습니다. 서양 있죠. 서양 문화를 좀 접하다 보니까 설계사까지도 서양 그 설계사를 끌어다가 우리나라에 접목시켜가지고 막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게 현대판으로 좋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그냥 기역자로 아파트를 짓지를 않나, T자로 짓지를 않나, 뭐 이렇게 뭐 알죠? 이렇게 각지는 거 뒤에 아까 말씀드린 삼각 모양, 요런 모양으로 짓지를 않나 등등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양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러한 환경을 접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을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런 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게 한두 동만 있고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지어졌으면 정상적인 데만 들어갈 텐데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까 한 70%가 문제가 있게 집을 지어놓고 30%만 정상적으로 지어놨어요. 제가 건설회사, 건설설계사, 또 우리나라 국책사업 이런 분들한테 참 대단히 한마디 충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융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지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면 많이 이 설계를 수정해야 된다. 현재식으로 아파트를 계속 진행하면 우리 국민을 흔들어 놓는 것이며 기운을 자꾸 약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자꾸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풍수적 집을 짓고 있다. 당신들이 그런 실수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윗사람들로서 그런
그 바르지 못한 행, 무식한 행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 국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토목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를 설계를 하는 분들이나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나 제발 공부 좀 하고 바르게 집을 지란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잘못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들이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은 당신들한테도 있다. 당신들이 무식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잘못 집을 지어가지고 피해를 주어서 국민들이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당신들한테도 있다. 건설회사가 뜻없이 이유 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 잘못된 행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건설회사가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잘못된 행을 해가지고 탁한 기운이 쌓여서 하늘이 벌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건설회사 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식하게 함부로 지들 마음대로 지들 멋대로 이익을 보려고 그냥 편리상 아무렇게나 그냥 그 풍수적인 거 안 따지고 T자든 기역자든 막 이상하게 막 그 V자든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 풍수에 안 맞게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그 행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정부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 탓이 있고 두 번째는 건설회사가 무식한 행을 하고 있다.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바르게 못하고 있다. 제발 공부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가 T자로 지어지든 필로티가 만들어지든 그 V자로 만들어지든 이 또한 시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시대적인 영향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건설회사나 정부 요인들을 내가 야단을 쳤지만 이런 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시대적 풍수, 시대적 주택, 시대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득이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참고는 하란 뜻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T자형이나 바람이 맞는 그 이 풍살, 수살 이런 맞는 그 아파트들 그리고 필로티 바로 위에 산다든가 이런 그 참 지혜롭지 못한 행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시대적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질량이 다 높아지고 기운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에너지가 좋아지게 되면 작은 풍수적 기운은 다 극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상심하고 충격받을까 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점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에너지가 좋아지면 극복이 된다. 에너지가 좋아지면 작은 풍수의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 그래서 내가 비록 T자형의 아파트에 살더라도 내 질량이 좋아지고 또 내가 바른 관념으로 그 터의 기운을 다스린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풍수적 기운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집에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방편을 가르쳐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필로티가 있는 집이라든가 이렇게 T자형이나 V자형이나 이런 집에 부득이 살게 됐다. 그러면
내가 3년 안에는 좋은 터로 옮기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1차적으로 좋고 3년 안에는 1차적으로 옮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부득이 더 살게 되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늘에 축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축원하라는 얘기는 귀신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자연에 축원을 해라. 대자연에 소통을 해라. 늘 제가 기도하는 법 가르쳐드렸죠. 베란다 창문을 아침이면 싹 열고 이 대자연의 기운이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바람 기운, 좋은 기운이 집에 들어오게 한 다음 심호흡을 크게 세 번 하고 바르게 하늘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을 바르게 잘 다스려 주시고 풍수적 기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천지 부모님께서, 천지 신명님께서 기운을 잘 바르게 다스려 주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응? 저는 바른 깨우침으로 공부하면서 이 집에서 득되게 잘 살겠습니다. 이 터신께서도 기운을 열어주시고 이 천지 부모님께서도 기운을 열어주셔서 대자연과 소통하면서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 풍수적 기운은 제가 바르게 공부하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축원을 하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관념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신께서 돕게 되고 내 관념의 기운으로 그 풍수적 기운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깨어있는 생각이 없이 그런 게 어딨냐고 무시하면서 살면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요. 언제? 3년 이후부터. 그리고 5년, 7년, 10년 가면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득이 그러한 조건에서 살게 되면 바른 깨우침과 바른 관념으로서 내가 늘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돕고 신께서 도와서 그 기운을 채워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한 아파트에 산다. 부족한 조건에서 산다. 이렇다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런 바른 관념을 세워서 살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냉철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풍수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짓는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깨우쳤다면 이런 건 다르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는 특히 이런 걸 분별해서 살아. 전세로 임시 살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집을 사서 오래오래 살 목적이라면 이 풍수적인 걸 참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집을 사면 당장 팔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5년이든 10년이든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이 풍수적인 걸 참고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천부경을 그 가르쳐주고 들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을 낭송으로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믿는다면 아침에 한 세 번 정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운을 다스려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풍수적 부족한 기운, 또 이 터에 부족한 기운, 이런 기운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쓰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회사나 우리 국가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 지을 때는 즘 국사들, 풍수가들의 조언을 잘 받아서 바르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셨죠?